똑똑 정보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인들이 찾아가 간호, 목욕 등의 도움을 주는 장애인 활동 지원제가 2급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만 6세에서 65세까지의 1, 2급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보건소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등 4종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 아동이 아직 하지 못한 접종이 있을 경우 2월 28일까지 보건소와 민간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농업기술센터와 구청,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에서 무료로 실시됩니다. 친환경 농업과 품목별 기술, 도시농업 등 14개 과목의 강의가 진행되며 각 지역별 교육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학년 1학기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이 실시됩니다. 부모가 농어업인으로 6개월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직전 학기 이수학점과 성적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용인시 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각 도서관별로 동화요리, 과학교실, 영어, 수학, 경제 등 다채로운 내용의 교육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